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해야 되는 거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와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관을 좀 밝게 해야 된대요. 딱 들어왔을 때 현관은 바깥하고 우리 집안하고 기운이 교차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신발이나 너저분한 게 많이 있으면 기운들이 단절이 된대요. 대주님의 승진이나 뭐 건강운이나 이런 걸 그런 운을 이직운이나 뭐 좋은 운을 원하신다면 현관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운을 막는 게 뭐냐면 우산 같은 거, 그다음에 구두 주걱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이제 운을 좀 막아낸대요. 일단 현관을 좀 밝고 깨끗하게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침실이에요. 침실은 정말 잠만 자야 되는 공간이잖아요. 잠자기 위한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벽에 못질이 있으면 또 그 내 자식운에서 안 좋대요. 자식이 뭐 이렇게 합격이 좀 안 되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하고,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꼭 좀 걸고 싶다 하시면 거실로 가져가세요. 침실에는 좀 못 자국이 없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깔끔해야 된다는 거, 너저분하면 안 된다는 거, 베란다에 뭘 물건을 쌓아놓으면 바깥과 내 또 이렇게 방, 집 안에 기운하고 또 마찰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베란다도 좀 깨끗하게 해서 하셔야 되고, 베란다 중에도 왜 안방하고 연결된 베란다 있잖아요. 좀 막 이게 막 쌓아놓잖아요. 헛소문이 많이 나고 구설이나 간세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베란다 깨끗하게 하시고, 침실 벽에 있는 될 수 있으면 액자 걸지 마시고, 그 다음에 들어오는 현관문 밝고 깨끗하게, 어두침침하면 안 돼요. 기운 자체가 좋아야 되니까 문 열자마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음 가지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고, 무조건 안 돼, 이건 나쁜 거예요. 감사합니다고 하잖아요. 뭘 해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한 일만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죽겠다,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겨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나가고 나면,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정말 잘 될 거고,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밥 한 끼라도 먹었으니까 감사하다, 행복하다.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은 일만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, 또 현금이 내 손에 왔을 때, 그죠? 이제 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저금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. 정말 돈이라는 거 쓸모있게 쓰셔야 돼요. 좋은 곳에 사용하시잖아요. 그러면요, 같이 복까지 같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나간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. 감사합니다 인사 못하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. 돈 빌린 데 있으면 돈 갚으시고요.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도 다 내세요. 그런 기운들 때문에 돈의 흐름의 기운이 막히거든요. 그죠?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으시고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고 빗소리 안 들을 만큼 하셔야 된다는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거 조금 나누어 주셔도 돼요. 자, 저는 돈이 없어. 먹고 죽을래 해도 돈이 없어요. 몸으로 나누어 주세요. 봉사 있잖아, 봉사.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본인이 바닥은 아니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시면 돈을 보시하시고, 그리고 또 어디 누가 뭐 준다 하면 좀 가져와서 또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, 자기 게 아니라도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시고요. 돈은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. 대운이 들어오려고 하면은요, 정리를 좀 하셔야 된대요. 베란다나 이런 데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좀 내가 청소를 하잖아요. 그럼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래요. 그리고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. 돈, 명예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내가 금전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 인생을 즐기시면 즐거움과 같이 복도 같이 금전도 들어온다는 거. 좀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중에서도 약간 베란다 쌓아두지 마세요. 근데 부엌 있잖아요. 부엌에 식탁 있단 말이에요.
식탁에 보시면 대부분 약병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근데 이런 건 서랍에 넣으셨는지 어떤 통에 딱 넣으셔야 돼요. 이게 식탁의 이 기운이 이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운이거든요. 옛날엔 부엌의 조왕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가정에 금전이나 또 우리 가족 간의 건강, 가족의 상황들 그런 걸 지켜주는 신이 조왕신이라고 하거든요. 식탁에 제발 약봉지 이런 거 놔두시면 운에서 어떻게 되냐? 계속 약 먹어야 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. 그릇 있잖아요. 그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엎어두시잖아요. 물 빼야 되니까, 물기 빼야 되니까. 그러니까 엎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왜냐하면 복이 들어오면 엎어져 있으면 복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. 이렇게 놔두시면 밥그릇 같은 데 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틀무시 밥그릇 하나하나에 운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꼭 내가 이렇게 뭘 덮어놓고 싶으면 하얀 면수건이나 하얀 면 행주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좀 덮어 놓으시면 또 그나마 좋아진다고 합니다. 재수 많이 받으시고요. 돈도 많이 모으시고요. 들어온 돈 잘 관리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이 찜찜한 게 남아있고 남 빌린 돈 있잖아. 좀 갚아라. 특히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좀 갚아라 제발. 나한테 크다 그 돈이. 그런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